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제가 NJ 채널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여러 가지 소통 창구 이제 가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게 사용하고 있는 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 오픈 카카오톡방? 뭐라 그러지?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뉴스가 있거나 뭐 가령 예를 들면 요번에 컨퍼런스에서 워크샵 하는 것들도 제가 거의 가장 제일 먼저 올려드렸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예, 비디오는 제가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좀더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오픈 카카오톡 방에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3D 모델링, 렌더링 일을 하는데 취미처럼 독학으로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대요. 그런데 파이썬이 라이노 프로그램의 스크립팅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파이썬을 잘 다루게 되면 3D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좋은지 궁금하다고 이제 카카오톡 방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제 개인적인 생각을 항상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거는 확신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파이썬이 라이노 프로그램의 스크립팅 언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탠드얼론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웹에서도 쓸수 있고 서버로 해가지고 백핸드로 그리고 뭐 흔히 데이터 그러니까 머신러닝 혹은 뭐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파이썬이 그래픽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3D 툴들 있죠. 거의 다 파이썬이 지원이 돼요. 예, 뭐 마야 당연히 지원이 되고 시네마 4D도 지원이 되고 3ds Max도 사실 제가 한창 파이썬 공부할 때 엄청 기다렸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지원이 되고 물론 API 단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맥스 스크립트에서도 파이썬 언어를 쓸 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주로 잘안 쓰니까 요즘은 맥스를 일단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스크립팅 언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가령 뭐 C라든지 C++이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물론 C랑 C++도 하이 레벨이긴 하지만 약간 로우 레벨로 취급당할 수 있는 언어들은 우리가 코딩을 짠 다음에 컴파일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executable 파일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무슨 뭐 라이브러리를 만든다던가.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 언어라 그래서 자동으로 한줄한줄 치면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런하게 되는 거죠. 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 비디오를 만들어놨나 싶긴 한데 파이썬 관련된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일단 이 질문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 파이썬은 독단적인 언어고 각각의 이제 3D 그래픽스 툴들이 자기네 자체적인 스크립팅을 갖고 있어요. 뭐 맥스 같은 맥스 스크립트, 마야는 마야 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예를 들면 마야 같은 경우도 코어 라이브러리가 있고 메일 스크립트로 UI라든지 제가 맞다면 메일 스크립트로 UI라든지 버튼을 클릭하면 사실 메일 스크립트가 작동해요. 그리고 메일 스크립트는 그 마야 코어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요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몇 단계 이렇게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파이썬 하나 열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라이노 같은 경우도 라이노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게 GW 베이직인가? 아닌가? 하여튼 그 라이노 스크립트만의 신택스가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좀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같은 단에서 파이썬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이제 임베드 시켜놓은 거죠. 예. 그래서 라이노 같은 경우는 그, 뭐, 몽키 에디터인가? 예전에 그라스호프 이전에는 몽키 에디터를 썼거나, 아니면 그라스호프의 파이썬 컴포넌트가 있죠. 거기서 파이썬을 작업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라이노 C랑 C++로 만들어진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콜하고, 리턴 밸류를 받고 하겠죠. 그럼 중간에 어떤 그 레이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쪽 개발자들이 해결해 놨겠죠. 포인트는, 자꾸 산으로 가는데, 일단 파이썬 자체는 워낙에 스탠드얼론이다. 그리고 이 신택스를 알면 또 워낙에 쉬우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그렇고 사실 내가 컴퓨터 전공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코딩을 잘 못해. 그런데 코딩 한번 공부해볼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쨌든 코딩을 해야 돼. 그러면은 파이썬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면 파이썬이
정말 쉽거든요. 제가 했던 언어들 중에서 파이썬은 제일 쉬운 언어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쉬워지면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왜냐면 타입이 지원이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은 굉장히 쉬운 언어다. 그래서 하나의 신택스를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뭐 마야에도 쓸 수 있고, 뭐 그라스호퍼에서 쓸 수 있고, 라이노에서도 쓸 수 있고, 파이썬이 지원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학생들 가르치고 뭐 프로그래밍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 파이썬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가장 쉽고 진입장벽도 낮고, 그리고 일단 비기너들이 많이 시작을 하니까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갖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동시에 이게 정말 많은 유저가 사용하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의 장점인데, 그 누군가가 작업하는 파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처음부터 닫자 안 해요. 이렇게 비슷한 것들 찾아가 먼저. 그래서 코랩이라든지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일반적 파이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운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짜집게 하는 정도. 그 정도로도 그냥 왜냐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이그잼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접근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독학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관련된 그 링크 같은 것들 제가 몇 개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제 웹사이트에. 그래서 Think Python이라는 PDF가 있는데 그게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 MIT 있을 때 이제 저도 친구가 소개해줘서 공부했는데 그게 MIT에서도 그 교재로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뭐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이 친구가 알아야 될 것 같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 대충 말씀을 드렸고, 공부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봐요. 파이썬을 잘 다루게 되면 3D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뭐가 좋은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3D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제가 한 단어를 던지면 딱 가슴에 와닿을 수도 있어요.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네.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되는 건데, 결국엔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뭐 하는지를 보면은 다 이해가 되겠죠. 어떤 그 오토메이션들, 가령 뭐 캐릭터 리깅을 한다던가, 아니면 머티리얼 같은 것들 베이크를 뜬다던가, 되게 좀 단순 반복적이고 막 클릭하고 막 좀 이런 부분들을 코드를 만들어 놓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매크로라고 보시면 돼요. 매크로. 매크로가 뭐야? 어떤 일정 루틴을 이렇게 쭉 수행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포토샵에 여러분들 그 액션 스크립트가 있을 거예요. 이름이 맞나?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는 헷갈립니다. 어쨌든 액션을 쭉 레코드를 해. 예를 들면 파일을 연다, 리사이즈를 한다, 휴 세츄에이션 준다, 그 다음에 던 하게 되면 새 파일을 열어, 그 다음에 플레이 시키면 자동으로 되겠죠. 그래서 100장을 연 다음에 플레이를 100번을 시키면 한 번에 다 그 내가 저장된 그 루틴이 모든 이미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히 그래픽스 쪽에서는, 저도 그쪽 일을 많이 했었었는데, 반복적인 작업들, 단순 반복. 가령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보도 블럭을 매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델링을 다 했어. 근데 약간 좀 랜덤화지 시키려고 그래. 약간 좀 이렇게 울룩불룩 약간 로테이션이라든지 그 트랜슬레이션 약간 시켜갖고 그 보도 블럭들이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있게끔 만들려고 그래.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복사 하나 만들고 X축, Y축으로 어리에 빡 시키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다 잡아서 로컬 기준으로 랜덤화지하게 그 로테이션을 랜덤하게 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 네 줄, 다섯 줄이면 끝나죠. 근데 손으로 하려고 해봐. 일일이 다 해야 되고, 또 손으로 하면 이게 어색해요. 내가 코딩을 짜놨어. 그러면 파라미터만 살짝 바꿔서 한 두 번, 세 번 제너레이 시켜봐.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한다던가, 단순 반복 작업들을 좀 쉽게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A라는 프로세스에서 B라는 프로세스로 넘어갈 때 어떤 일반적으로 계속 어떤 모델링을 이렇게 뭐 다듬는다던가, 어떤 옵션들을 바꿔야 된다던가 할 때, 그럴 때도 쓸 수가 있죠, 스크립트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래픽스 쪽, 렌더링 쪽 한 10년 넘게 했어요. 애니메이션 쪽, 이쪽도. 근데 우리가 툴을 쓸 때 뭐 맥스라든지 파이썬, 약간 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그래픽은 코딩 그래픽이 아니라 그래픽 그래픽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툴들을 쓸 때 이 툴들이 사실은 이게 다 스크립트로 제어가 가능해요. 거의 99%가. 왜? 명령어가 있으면 다 스크립트로 제어 가능해요. 예. 근데 제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API를 안 열어놓는 것 뿐이고 100% 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렇게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못 만들죠. 워낙에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돌게 돼 있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 더 웃긴 거고. 그 말인즉슨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옛날 티칭했을 때 학생들한테 스크립트 파일을 던져줘. 가령 이런 거죠. 이 여러분들 만약에 뭐 night view라든지 뭐 버스 그러니까 그 조감도 같은 거 렌더링 할 때는 그 렌더링 옵션을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가르쳐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스크립트 파일을 주면은 이 스크립트를 execute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팅으로 바뀌고 렌더링이 되겠죠. 그 저장까지 해. 그리고 옵션을 내가 이 옵션을 이렇게 주고 저 옵션을 저렇게 주고 렌더링 걸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일일이 우리 렌더링 누르고 테스트하고 그 옵션 바꾸고 렌더링 누르고 테스트하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바꾸고 싶은 범주들을 다 숫자를 나열해가지고 한번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렌더링 옵션이 자동으로 바뀌겠죠. 자동으로 따라락 바뀐단 말이야. 예를 들면 샘플 넘버를 이렇게 줘보고 저렇게 줘보고 라이팅도 1부터 10까지 들어가면 뭐 0.5씩 계속 인크리스 시켜가면서 렌더링을 다 걸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 할 때도 스크립팅을 딱 만들어가지고 렌더링을 스크립팅을 만들어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아 그리고 또 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또 많이 쓰냐면 애니메이션 만들 때 진짜 많이 써요. 이렇게 키프레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들도 있는데 건물들이 있으면 건물들이 이렇게 드락 생겨나고 뭐 없어지고 어떤 그 일정 그 루틴에 맞춰가지고 A가 시작되고 끝나면 뭐 B를 트리거하고 C를 트리거하고 그런 속도라든지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스크립트를 통해서 하면은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놓고 확인하는 거야. 아 약간 느낌 이상 파라미터 바꿔 다시 확인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약 손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하루 쟁일 키 잡아야 돼요. 하루 쟁일 키를 잡고 그 다음에 이상해 그럼 치고 다시 하면 또 다른 하루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그 스크립트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죠. 사실 제가 그 이제 건축을 먼저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고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이미 제도 자격증을 다 공부하고 제가 R11인가 오토캐드 그때 3DS Max가 아니라 3D 스튜디오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아주 옛날 때죠.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그때 이제 그래픽스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한 거야. 와 내가 이렇게 그린 것들이 이렇게 컴퓨터로 나오고 계속 뷰를 바꿀 수 있네. 그러다가 이제 건축 실제 전공하면서 이제 3차원으로 이제 디자인하고 하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쪽 하다가 이제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게 너무 레이버 인텐스한 거야. 맨날 날 세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프로젝트 단위로. 그러다가 이걸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코딩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까지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인데 물론 패러다임도 잘 맞았죠.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내가 궁금해했던 부분들과 그 다음에 전체 패러다임이 어떻게 운이 좋았어. 전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다 손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다 손으로. 물론 이 아티스트들이 어떤 감각적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전 이거를 다 어떻게 하면 손으로 안 하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야, 나 친구 만나고 올게. 야, 나 밖에 놀다 올게. 너가 좀 나 대신 일을 해. 어떻게 보면 직원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이거는 이제 꼭 그래픽 아니더라도 건축이라든지 일반 다른 프로덕트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약간 대충 방향성을 알겠어. 근데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과 저런 느낌과 내가 지금 계속 돌려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 머릿속에 렌더링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럴 때는 차라리 익스플리시트하게 직접 작업을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서 인스트럭션을 던져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야 이대로 해.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사실 뭐 웬만한 인스트럭션을 던져준다 하더라도 뭐 0.1초 안에 다 끝나겠죠. 워낙 빠르니까 컴퓨터는. 물론 렌더링이 들어가고 하면 이제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 포인트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 테크니컬 디렉터들이 쓰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코딩을 잘하게 되면 3D 프로그램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기존에 썼던 방식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다시 리디파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재정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떤 파라메트릭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정말 이 뇌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제 또 딴 쪽으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포텐셜을 터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걸 하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질문자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요즘은 막 이제 평생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내가 단순 반복적으로
어떤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가니까 따라가야 되는 것들은 정말 공방에 티가 안 나. 그리고 돈으로 환산도 잘안 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 하나 둬야 되거든요. 평생 그것만 할수 없잖아요. 평생 뭐 렌더링 하신다니까 맨날 야근하고 뭐 클라이언트 수정하라 그러면 살짝만 옮겨줘요. 말이 살짝이지 다 뜯어 고쳐야 돼. 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하여튼 속된 말로 이제 3D 노가다, 자 노가다. 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쪽에서 있다가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준비를 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고급 인력이 될수 있을까? 아, 그런 케이스인데 친구도 약간 좀 이렇게 단기적인 플랜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3D 그래픽스 쪽이 어떻게 바뀔지를 딱 생각을 해놓고 내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공을 따라가지 말라고. 공이 갈 방향에 미리 탁 달려가다 보면 그 포인트가 딱 맞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코딩을 바라보고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디자이너에서 어떤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이제 레벨업이 된다고 친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게 되면 어떤 뭐 이런 맥스라든지 마야 아니면 라이노 같은 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프로젝트 좀툴 하나씩 만들어서 던져도 되죠. 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정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디자인 하신 분이었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건축에 대한 혹은 내가 프로덕이면 프로덕에 대한 어떤 디자인 그 경험과 어떤 인투이션, 그다음에 플러스 지금 내가 3D에서 한 경험들, 그리고 코딩 이세 개를 버무려서 정말 이렇게 뭔가 딱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희소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펼쳐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략을 펼쳤고, 물론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진짜 저는 20대 때 진짜 빡세게 했어요. 거의 뭐, 기본적으로 뭐, 소소한 것까지 합하면 항상 10개 이상의 작업을 했어요. 10개 이상. 뭐, 학교 과제도 했었고, 학교 다닐 때는. 그다음에 막 일도 받고 공모전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개 하다 보면 그중에 풀리는 게 있고 막히는 게 있어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봐서 그렇지 하다 보면 있어요 그런 게. 그럼 거기 또 집중해서 또확 가지를 펼치면 또 막히는 게또 생겨 풀리는 게또 생기고 그럼 또그 길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전제는 일단 해봐야 된다는 거죠. 10개 정도를 최소한. 그리고 또 다른 얘기 하나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희 누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주야 너는 제가 한국에서 한창 이제 비즈니스 하고, 막 학교 강의도 나가고, 막 책도 쓰고, 막 되게 어떻게 보면 제첫 번째 전성기 때. 그때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주야, 너는 좋겠다. 왜? 하는 일이 다참잘 되는 것 같다. 자꾸 내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첫 번째. 내가 잘 되는 것만 누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솔직히 안 되는 거 얘기해봤자 걱정만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해보니까 한 다섯 개 하잖아. 그럼 한개 되면 진짜 많이 된 거야. 그래서 세웠던 전략이 뭐냐면 10개. 10개면 2개면 될거 아니에요. 50개 하면 그 중에 10개는 될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그다음에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공통 분모를 딱 생각을 해 놓는 거야. 그럼 공통 분모를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이 공통분모에 대해서 힘을 가해주고 여기에 따라오는 그 분자들은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길이 풀리는지. 이제 그런 전략들을 조금 썼었는데 그냥 단순히 파이썬 물어봤는데 막 제가 막 인생의 어떤 그 전략 얘기를 해서 조금 여기까지 비디오를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배로서 저보다는 이제 후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요약을 하게 되면 파이썬을 잘 다루게 되면 당연히 3D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파이썬을 잘 다룬다기보다도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3D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다루게 되면 개발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개발자의 마음. 아, 당연히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찾아봐. 그럼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있어요. 저는 맥스를 정말 잘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가 라이노를 2.0 때 공부를 했는데 물론 라이노 공부하기 전 오토캐드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오토캐드 파운데이션에서 맥스를 공부하고 라이노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어떻게 보면 설계 툴, 그래픽 툴막 이런 게좀 플래그십 같은 툴들을 하나씩 다 알고 있었어요. 영상 쪽도 그렇고 VR 쪽도 그렇고 2000년대 초반에 VR이 한창 떴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하긴 힘들고 딱딱딱 하나 잡아가지고 하는데 하나를 깊게 파면 이건 코딩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깊게 파면 거기
그 난리지를 갖고 찾아보면 있어요. 저는 스케치업 같은 경우 공부해본 적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는 교수님께서 이제 학교 티칭을 하라고 이제 야너 와서 애들 좀 가르쳐라 했을 때어 그럼 뭐 툴을 뭘 쓸까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으로 해. 스케치업 저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아쓸 필요가 없었지. 쓸 필요가 없었지 그때는. 완전 그 애기들 가꾸는 툴처럼 그때는 여겼었으니까 제 스스로가. 왜냐면 이제 워낙에 맥스나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장단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그냥 아 이게 당연히 이런 툴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이것들을 할수 있는 아이솔레이션 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오브젝트를 잡아서 어떻게 레이어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풀려요 한 번에 그냥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 찾아만 보고 툴만 딱 보면 아 이건 모델링 툴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겠구나 이런 것만 감만 익히면 바로 쓸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그냥 툴을 다루는 경험만 갖고도 그런데 이걸 코딩으로 할수 있다고 치면 더 자세해지는 거죠. 코디네이트 시스템까지 들어가는 거, 벡터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빼먹은 게 있나? 항상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생각이 나가지고 뭐이 정도면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빠진 부분들이라든지 참고로 추가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댓글을 주시거나 저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동네 형처럼 형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순하게 이메일 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댓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하고 지금 이분처럼 아 다른 분들도 궁금할 수 있겠다라고 질문 주시는 것들은 비디오로 만들고 하면은 서로가 아더 이렇게 이 생태계를 만드는데 헌신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 주신 분들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10번, 20번 해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되면 당신은 천재인 거야. 당황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